오늘 할 것은 내장 EEP-ROM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건 요 우노 모델이죠. 얘는 저1024 바이트. 바이트가 1024개 있는 것만큼의 공간이 들어있는 그 EEP-ROM 칩이 요 어딘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EEP-RO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스토리지입니다. 램이라는 거 하고 롬이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램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램 1기가 2기가 할때그 램이죠. 얘는 우리가 부르기로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그럼 요 휘발성이라는 말이 또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휘발된다, 날라가 버린다 이 말이죠. 어느 타이밍에 날라가냐?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는 유지가 되는데, 전기 코드를 뽑아서 전원이 나가면 휘발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전원이 끊어지면 휘발이 되고, 얘는 전원이 끊어져도 휘발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할 수,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라이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쓰고가 돼야 되겠죠. 라이트 예제하고 리드 예제를 두 개를 딱 켜놓고 코드를 상호 비교해 가면서 한번 봅시다. 리드 라이트. 뭔가 기록하는 함수는 바로 얘네요. eprom.write에서 주소와 value를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어드레스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아, 그러면 어드레스 1당 1바이트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기차가 이렇게 쭉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칸이 0번이고, 제일 끝 번째 칸이 1023이겠죠? 1024개니까요. 그럼 요 칸에 ADDR을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한칸한 칸마다 지금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0에서부터 255kg의 손님을, 몸무게가 이제 0에서부터 255 사이라고 하면 그 손님을 요 칸에 좌석에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부분은 뭘까요? 어드레스가 EEPROM의 length, 아, 요런 함수도 있구나. EEPROM의 length는 이거 EEPROM의 사이즈를 아니까 미리 세팅을 해둔 거겠죠. 어드레스가 1023에 도달을 하면 다시 0으로 바꿔서 0번째 칸부터 다시 채워나가라 이 말이죠. 아, 그럼 이 코드의 의미는 아날로그 값을 루프를 통해서 계속 읽어드리는데, 걔를 1바이트만큼으로 줄여서 열차 첫 번째 칸부터 끝 번째 칸까지 쭉 채우고, 다 채우면 다시 첫 번째 칸부터 쭉 채워나가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리드 쪽 가봅시다. 리드는 똑같이 헤더 파일 있고요, 어드레스 있고, 밸류가 있고, 그다음 밸류 EEPROM LEAD 해서, 얘는 리드라고 하는 거는 그 라이트는 써야 될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지만, 리드는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소만 있으면 되죠. 먼저 0번 주소에다가 120이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리드 0번 거를 읽어서 한번 시리얼로 출력해 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serial.begin serial.println 해서 value가 뭐가 나오나 일단 한번 찍어봅시다. 자, 120 나오죠. 그러면 2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자, int addr equals 0, 처음에 0번 손님 태우고, 그 다음에 addr을 1로 바꿔서 1번 손님 태우고, 그 다음에 ADDR 0을 집어넣어서 0번 손님 하차시키고, 그 다음에 1번 손님 하차시키고, 이렇게 세트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럼 120, 200, 이게 EEPROM에 기록이 돼 있다가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